안녕하세요. 호비가 투표입니다. 보이세요 지금? 완연한 봄, 개나리와 벚꽃. 사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여행 다니기가 진짜 쉽지 않죠. 그런 여러분들께 저는 이제 이 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짜 꼭두 새벽부터 나서서 지금 여기 와 있어요. 아무도 없을 시간에 와서 조용히 왔다. 조용히 가려고 이렇게 와봤고요.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벚꽃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럼 한번 가보시죠. 하동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, 지금. 온통 다 벚꽃이에요. 사실 여기도 황해장터가 제일 유명한데, 쌍계사 벚꽃 십리랑. 근데 그곳이 아니더라도 여기 그냥 길 가다가 세운 거거든요. 이렇게 지금 장난 아닌 벚꽃들이 곳곳에 펼쳐지고 있어요. 사실 황해장터로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. 그냥 길 가다가 사람이 없는 곳에서 벚꽃 구경하셔도 사실 괜찮긴 합니다. 일단 벚꽃이 핑크빛이 더 도는 게 있고 흰색이 도는 것도 있더라고요. 와, 이렇게 진짜 흐드러지게 보는 것은 오랜만인데 진짜 예쁘고, 오히려 이렇게 노란색이랑 함께 있어야 저는 더 예쁜 것 같아요. 일단 황해장터는 저는 드라이브 스루로, 블러썸 스루로 돌아다녔거든요.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여러분한테 준비를 했고요.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전 좀 내려서 구경을 해봤는데, 이게 구경하다 보니까 어떤 걸 깜짝깜짝 놀랐는데,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벌들이 벚꽃에 엄청 많이 꿀을 먹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윙 소리가 저는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다 꿀벌 소리였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벚꽃을 구경하실 때 이 부분은 진짜 유의하셔야 됩니다. 근데 벚꽃이 진짜 예쁘긴 너무 예쁘고요. 와, 이렇게 길가에 쭉 피어져 있으니까 마치 이렇게 솜사탕들이 연달아서 있는 듯한 모양이더라고요. 그래서 더더욱 아름다운 것 같아요. 이 하동은 참 매력적인 곳이다. 굴의 하동 광양은 참 매력적인 곳인 것 같아요. 진짜 봄에는 웬만한 곳보다 장점들이 너무 많아서 이 하동 굴의 광양이 그렇게 사람들은 사랑받지 않나 생각을 해요. 두 번째로, 제가 저번에 하동에 왔을 때는 다원을 갔었어요. 이 하동은 녹차가 유명하기 때문에 다원이 엄청 많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이 위에 있는 전망대를 한번 찾아봤는데, 여기 전망대도 굉장히 독특하네요. 이 앞에 보면은 평야들이 있어갖고 확실히 시원한 감은 있어요. 그리고 저기에도 이렇게 벚꽃이 지금 보이는데 굉장히 괜찮네요. 근데 아쉬운 건 왼쪽 편은 소나무들이 가리고 있어갖고 여기는 조금 아쉽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은 이곳에 와서 뻥 뚫린 자연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좀 마음이 복잡하거나 너무 들떠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원에 가셔서 녹차 한잔 마시면서 좀 차분하고 여유를 갖는 시간을 가지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하동을 다 보고, 저는 요즘 이 하동 근처에 핫한 데가 있다고 해서 궁금했거든요. 그래서 직접 지금 찾아와 봤어요. 여기가 먼저, 여기는 천운사입니다. 천운사. 여기가 바로 포토스팟인데, 여기서 딱 보이는 각도에서 찍으면 굉장히 예쁠 거예요. 안에도 들어갔다 와봤는데, 여기는 절이 특이하게 꽃이 있는 절이다. 벚꽃도 있고 보라색 꽃도 있고 동백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꽃들이 이 절 안에 있으니까 절이 더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고, 그래서 오히려 더 안쪽에가 사진 찍을 꽃들이 저는 더 많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왔다고 꼭 여기만, 이 장소만 보고 가지 마시고 안쪽까지 꼭 들어가셔서 다양한 꽃들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여기 스팟은 사진 찍기가 각이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. 저기 좀 풀들이 지금 바로 앞에 보이고 있어서 이게 쉽진 않아요. 거의 11시쯤 됐는데 이 시간은 해가 잘 들어오지 않는 거라서 오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올해 봄은 진짜 너무 많이 아쉽네요. 하지만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라도 대리만족이 되셨으면 저는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. 봄은 갔지만 내년에도 봄은 또 오니까요. 모두들 건강 꼭 유의하시고, 그럼 다음 뵙겠습니다. 안녕.